야, 내려. 내려. 나오라고, 씨. 나 오늘 기분 별론데 그냥 조용히 가지? 하, 이 자식 봐라. 그럼 비켜달라 할 때 조용히 비켜줬어야지. 사람 열받게 해놓고 뭐? 야, 잔말 마고 내려. 나오라고, 씨.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거든요. 완전 멀끔해. 뭐 저런... 야, 이 자식, 너 뭐 하는 거야? 야, 그러게 비켜달라 할 때 비켜줬어, 이 자식아. 이 자식이... 이 자식이 진짜... 야! 내 사건들기만 해. 근데 슬쩍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돌아버리는 거야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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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그대로 생또라이가 됐다니까요. 우리가 알던 예전에 그 한승주가 아니야. 나도 처음엔 안 믿었다니까. 그래? 아니 내가 아니라 이 미친놈이 내 골프채로 자기 살을 박살을 냈다니까. 제가요? 상식적으로 제가 그런 짓을 왜 합니까? 분명 수술이 잘못된 거야. 시상하부에 박힌 파편 그거 제거도 못하고 그냥 닫았다며.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. 예? 이분 블랙박스에 다 찍혀있어요. 지금 끼어들게 하려다가 안 되니까 골프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분풀이 하신 거 맞잖아요. 그게 아니라면 아니 왜 블랙박스를 둘 다 꺼놓으신 겁니까? 내가 아니라 그것도 이 미친놈이 껐다고. 제가요? 상식적으로 PTSD 아닐까요? 사고 났을 때 친한 친구도 죽었다던데. 너 뭐야! 뭐하는 새끼야! 혹시 문제 생기면 찾아오시죠. 왜 씨 저 칼 좀 씁니다. 호르몬. 뭐? 호르몬 때문이라고. 파편 박힌 데가 시상 하부라며. 그쪽은 이 호르몬 공장 본사급인데 그 공장에 뭔 일이 생긴 거야 분명. 우리 옥샘은 어떻게 모든 대화가 기승전 호르몬이에요. 그러고 보니 여기 또라이 하나 더 있었네. 호르몬에 미친 또라이. 저 진료 기록 좀 볼 수 없을까? 이거 훅 땡기는데? 하지 마요. 사고 얘기 잘못 꺼냈다가 개박살 난 애들 수두룩이래요. 냅둬. 말린다고 들으래냐? 또라이들끼리 붙으면 아주 볼만하겠다.